안녕하세요. 테이블 뮤직 TV 스텝 바이 스텝의 나우배입니다. 지난 회까지 저희가 비트 매칭의 기본적인 내용들, 비트 매칭 중에서 귀로 듣는 비트 매칭이 중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트 매칭을 연습하는, 귀를 트레이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까 해요. 귀를 트레이닝 하시려면은 많이 비트 매칭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든지 처음에 되는 건 없죠. 이 트레이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비트 매칭 트레이닝을 위해서 제 왼쪽에 있는 CDJ는 왼쪽에 있는 스피커로, 오른쪽에 있는 CDJ는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로 나오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트레이닝을 같이 하시려면은 헤드폰 혹은 이어폰을 끼시고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끼신 헤드폰 혹은 이어폰에 왼쪽으로 소리가 나오는 걸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른쪽!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따로 소리가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헤드폰을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따로 세팅을 해놓는 게 아니라 한쪽은 스피커로, 한쪽은 헤드폰으로 듣고서 연습하시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다만 지금 이거를 같이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을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왼쪽 덱과 오른쪽 덱에 같은 노래를 로딩하는 겁니다. 같은 노래를 로딩해서 비트 매칭을 하면은 소리의 이미지를 그리기가 좀 쉽거든요. 소리의 이미지를 그리는 거를 하면서 노래가 맞는 지점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는 스피커와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한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지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한번 헤드폰을 껴볼게요. 이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노래를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왜 바뀌었지? 아, 이제 내가 잘못 껴. 왼쪽에 있는 노래를 먼저 플레이를 합니다. 플레이를 한 상태에서 네 마디 뒤에 오른쪽에 있는 노래를 플레이를 할 거예요. 어떤가요? 제가 일부러 노래를 안 맞춰서 플레이를 했거든요. 왼쪽과 오른쪽의 노래가 서로 따로따로 분리된 느낌을 들으실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조그를 이용해서 노래를 맞춰줄 건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조그를 만지는 방법이에요. 이 조그는요, 사람의 손이 닿으면 센서가 동작을 하고 이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네 노래의 속도를 바꿔주게 됩니다. 그 말뜻은요, 이 조그를 너무 천천히 혹은 너무 살짝 잡으면은 내가 원하는 움직임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를 잡을 때는 항상 생각보다 살짝 세게 잡으시고 움직임을 주실 때는 조금을 움직이셔도 확실하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조그를 움직이는 거를 앞으로는 밴딩이라고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안 맞는 노래를 밴딩을 이용해서 맞춰보는 걸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셨나요? 박자가 안 맞을 때는 서로 따로따로 놀던 소리가 박자가 맞아지니까 마치 양쪽에서 한 소리처럼 들리지 않나요? 또한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은 양쪽에서 따로 놀던 소리가 갑자기 가운데서 확 몰리는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처음에 이 밴딩을 하시게 되면은 A와 B의 노래가 내가 맞고 틀린 거를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먼저 같은 노래로 연습을 하시면서 노래가 이 눈 가운데? 정확하게 머리 안쪽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머리 안쪽에 뭉치는 그 느낌을 찾으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박자를 이미지화 시켜서 가운데 뭉치는 거, 이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 굳이 이렇게 따로 들을 필요가 있나?
네, 있습니다. A와 B의 노래를 따로 듣는 이유는요, 바로 내가 플레이한 노래가 느리거나 빠른 것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빨리 파악하시고 밴딩도 빨리 하시게 되겠죠. 이 밴딩은요, 시간 싸움이에요. 얼마나 빨리 맞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느리거나 빠른 거를 잘 캐치하셔야 되니까 이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연습이 어느 정도 되셨다, 나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와 헤드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조그를 이용해서 밴딩하는 게 웬만큼 된다, 그 다음 스텝은요, 바로 같은 노래가 아닌 다른 노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에 있는 노래를 다른 노래로 한번 바꿔볼게요. BPM이 같은 노래를 선택하신 다음에 똑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다른 노래도 소리가 이미지화 되시는 거를 찾아주시고 맞는 것과 안 맞는 것의 차이를 계속 느끼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BPM이 맞는 노래만큼은 밴딩을 이용해서 박자를 맞추실 수 있게 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드 빠! 그거 보고하면 되지 않아? 네, 이거는 보고하셔도 돼요. 왜냐? 보고하신다고 해서 100% 맞지도 않고요. 보고하신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맞는 소리를 내가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하셔도 됩니다. 너무 안 맞는다 싶으시면은 그리드를 참고하시면서 맞추셔서 이 맞는 소리를 내가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게 이 트레이닝의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같은 노래를 맞췄고요. 그 다음에 다른 노래를 맞췄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왼쪽과 오른쪽이 아니라 노래를 같이 나오게 다시 또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스피커와 헤드폰으로 듣던 것을 그냥 스피커는 다 나가게 하고 헤드폰도 이 두 채널을 다 온시켜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아까 전에 걸 반복하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 또 A와 B의 같은 노래를 로딩을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A의 곡을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A와 B 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밴딩을 하셔서 맞추는 걸 연습하실 텐데요. 이때만큼은 가능한 그리드를 보지 마세요. 이유가 뭐냐? 사실 아까 전에 거는 귀를 좀 단련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요, 이 두 번째 거는 다음 노래가 느리고 빠른 걸 추측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플레이를 하신 후에 일단 밀거나 당기거나 아무 쪽으로나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만일 반대쪽으로 갔으면 소리가 더 이상해지겠죠? 그러면 그거의 반대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면서 움직이셔서 박자를 맞추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왜 두 가지로 따로 연습을 하시냐? 첫 번째 연습한 왼쪽, 오른쪽을 따로 듣는 것은 다음 노래가 느리거나 빠른 것을 파악하기가 쉽고 정확하게 맞는다기보다는 근처에 가는 거를 먼저 연습을 하신 거고요. 지금처럼 같이 들으면서 하시는 것은 빠르고 느린 거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대신에 정확하게 박자를 맞추는 것을 트레이닝하시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노래를 다시 로딩을 합니다.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들으셨나요? 이런 식으로 A와 B가 박자가 맞았을 때 이거를 본인이 이게 맞는구나 혹은 안 맞는구나를 확실하게 느끼셔야 되고요. 이게 파악이 되시면 밴딩 연습은 끝난 겁니다. 굉장히 쉽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렇게 귀를 단련하고 밴딩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DJing은요,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밴딩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밴딩하는 시간은 최소한 8마디 안에, 가능하면 4마디 안에 밴딩을 하실 수 있으면 밴딩 연습은 충분히 끝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볼 때까지 또 안녕히 계세요.